추억의 간식 달고나 다들 기억하시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 덕분에 달고나 판매량도 덩달아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달고나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투수의 생산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으로 보는 게트 투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유창 CMI에 투수 테스트 참가 신청서가 도착합니다. 러시아 국영 광산 기업이 주관하는 영구 투수 수명 테스트를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투수를 선정한다는 것인데요. 다양한 공급사들의 리퍼 투수 품질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건 또 참여해 줘야죠. 테스트에 사용된 게트 투수는 주광으로 만들어진 리퍼 투수입니다. 길이는 405mm, 무게는 19.72kg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 아시다시피 달고나는 설탕을 녹여 만든 간식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과정 속에 주조의 용해 과정과 단조의 조형 과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선 주조의 공정 중 용해는 철과 기타 합금 재료를 용해로에 넣고 녹이는 공정으로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 설탕을 녹이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단조는 재료에 압력을 가해 모양을 만드는 공법으로 녹인 달고나에 별 세모 모양의 틀을 눌러 모양을 새기는 것과 유사하고요. 실제로 리퍼 투수는 주조나 단조로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제조사는 주광 투수를 제작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적의 합금을 통해 내 마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다양한 형상의 조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창 씨가 공급하는 게트 투수가 거의 주광으로 제작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시 테스트 현장으로 돌아와서 투수 평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간 러시아 사하주의 국영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진행됩니다. 그곳에는 평가를 위해 모인 전 세계 15개 브랜드 리퍼 투수가 각 38개씩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 합쳐 570개나 되는군요. 참고로 타 브랜드의 동의 없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 조형 방법만 표기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마츠 D375 도저에 해당 브랜드의 리퍼 팁을 장착한 뒤 굴착을 진행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제품이 마모된 양과 채굴량을 비교해 가장 많은 양의 집안을 굴착한 리퍼 팁을 최고 품질로 보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비법도 있는데요. 신호가 울리고 지금 10초를 그냥 버티려고 해요. 에? 10초? 무슨? 하루 평균 22시간씩 영하 40도 이하의 극한에서 부러지지 않고 버텨야 하는 만큼 최고의 뇌 충격성과 마모성을 가지면 되는 것인데요. 말은 참 쉽죠? 그럼 시작합니다. 투수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굴착 중 부러진 투수는 새 것으로 교체해 다시 작업을 진행하고요. 다 마모되어 더 이상 작업이 불가능한 투수도 역시 새 것으로 교체해 줍니다. 그렇게 굴착 작업을 하다 보면 하나 둘 탈락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탈락한 건 주광 투수입니다. 투수 한 개당 평균 채굴량이 52.5 입방미터로 꼴찌입니다. 그 다음엔 주광 투수가 탈락했고요. 그 다음은 주광 투수. 그 다음은 다음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세 개의 브랜드는 주광 투수와 단조 투수입니다. 이 중 한국의 게트 투수는 우수한 합금 조성과 최적화된 열 처리를 통해 신부까지 단단한 경도와 안정된 조직 구조를 가진 제품입니다. 그 사이 주광 투수와 단조 투수가 다 마모되면서 나란히 2등, 3등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게트 투수가 총 337.5 입방미터를 굴착하며 세계 최고 품질의 투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독보적인 굴착량이네요. 이번 테스트의 결과는 반전과도 같았는데요.
당연히 고가의 유럽 제품들이 가장 우수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 유창 CMI의 게트 투수가 1등을 차지해 모두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단단하고 오래가는 게트 투수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 비결은 우수한 합금 조성과 최적화된 열 처리로 신부까지 충분한 경도와 내충격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창은 테스트를 주관한 러시아 국영 광산 기업의 향후 우선 공급 협의자로 선정되는 겹 경사를 이루고 총 97페이지 분량의 러시아어 평가 결과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으로 보는 게트 투수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투수가 필요하시거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